시작해서 하는 거죠. 네. 오늘은 그 PB 포텐셜을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따로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에 2017년도에 APHRS 교육 세션에서 했던 슬라이드를 좀 다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데이터고 또 스타의 앱에서 이런 데이터들 여기 김태훈 선생님이 예전에 리두 케이스 한 걸 가지고 본문에 내셨던 건데 리두 들어갔을 때 PB 포텐셜이 남아있는 환자들이 리두 후에 아웃컴 더 좋더라. 포텐셜이 많이 남아있는 환자일수록 아웃컴 좋더라. 그만큼 이제 PB가 재발이나 AF 기전에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뭐 그 사이토 페이퍼 여러분들 많이 인용되고 보셨을 걸로 아시는데 이 왜 펄머너리 베인이 중요하냐. 이 펄머너리 베인의 그 마이오카드 슬리브라고 그러잖아요. 비너스 스트럭처하고 그 마이오카디움이 서로 연결된 이런 부위 쪽에서 심방세동이 트리거가 잘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히스톨로지컬리 보면은 거기 이런 폴킨젤 라이칸 셀들이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소싱크 미스매치라고 그러죠. 그 아주 위크한 일렉트리카 커플링이 있는 경우에는 스트롱 소스가 있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강물이 있는데 또랑에서 갑자기 그 넓은 강물로 확 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오는 또랑이 나오는 데서 이렇게 와류가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웨이브 브레이크 잘 생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B 아이솔레이션 하는 것이 지금 클래스 1 인디케이션으로 돼 있고 가장 기본적인 PB AF 어블레이션의 기준이 되는데 이 어블레이션 하는 레벨을 어디서 자르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오스티얼 쪽에 가까이 가면 이게 굉장히 얇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쉽게 아이솔레이션 되고 그런 반면에 스테노시스 리스크가 높아지고 조금 안쪽으로 가면 엔트룸 쪽으로 더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두꺼워지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 쉽지가 않죠. 또 리커넥션 리스크도 올라가고 그 대신 엔트러 어블레이션 하게 되면 그만큼 크리티컬 매스 리덕션이 많아지니까 성공적으로만 되면 아웃컴은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PB가 그냥 그 이너 서큘러, 뭐 아우터, 롱지튜드나 머스큘러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옌호 페이퍼인데 이렇게 크로스섹션을 잘라서 보면은 오스티움 쪽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지만은 조금 엔트룸 쪽에 보면 굉장히 컴플렉스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이 이렇게 섞여 있죠. 실제로 PB 포텐셜, 렘넌트 포텐셜이 이쪽에 있는데 여기 어블레이션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 LSPB에 링 캐타타가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인퓨저 베인 쪽에서 아이솔레이션 되는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PB 머스큘레이처가 이렇게 아주 컴플렉스 파이브런테이션을 갖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이게 그 예가 될 텐데 여기 스파럴 캐타타 보면 요 A 위치 여기가 지금 붙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없어진 거는 엔테리어 크라이나 쪽에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 머스큘레이처의 디렉션에 따라서 또 preferential conduction이라고 그러죠. 어느 방향 쪽으로 해서 더 빨리 conduction이 되냐에 따라서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B에다 ring catheter를 놓고 볼 때 multiple gap일 경우는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 차례 enteral ablation 돌리고 나서 remnant PB gap이 한 개나 두 개 정도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위치를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얼만큼 액티베이션이 빠른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폴라리티 리버설이 어디 있느냐. 폴라리티 리버설이 있다는 얘기는 이 부위에서 웨이브가 한쪽으로는 이쪽으로 나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나간다는 웨이브가 갈라진 데잖아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시퀀스뿐이 아니고 폴라리티 리버설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블레이션 하는 레벨은 이쪽인데 윙 캐터터는 저 깊이 집어넣고 하면은 아까 보신 것 같이 파이브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엉뚱한 데를 찢을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어블레이션 타겟에서 가까운 쪽에 윙 캐터터를 두고 보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라소 카테터가 나온 게 프렌치 그룹에서 보르도 그룹에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게 내 기억엔 2002년도였을 거예요. HRS 발표한 거 그때가 처음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PB 윙 캐터터, 라소 카테터는 PB 안에 집어넣으면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바뀌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엔트라 오블레이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악업적이면 오블레이션 라인에 가까운 데다 놓고 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엔도카디얼 사이트에서 엔트루면 포텐셜이 하나도 없어졌는데 싹 다 긁어냈는데 안쪽에 들어간 피 포텐셜이 있는 경우 종종 있죠. 그 얘기는 서브에픽타디얼 컨덕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이따 포텐셜 보는 거에 대해서 디스커션 하겠지만은 요새 하이 덴스티 매핑 같은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큰 갭이 있고 작은 갭이 있을 때 작은 갭은 폴라리티 리버서, 큰 갭일 경우에는 폴라리티 리버서를 있는 그 링 캐타타의 일렉트로드 차이가 커지겠죠. 중간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고, 여기를 보면 베이스라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어블레이션에서 2번, 3번에서 어블레이션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소분을 볼 수 있습니다. 랩터 퍼베이는 놓고 처음에 이쪽으로 하니까 벌어졌는데 이쪽으로 또 추가를 하니까 이쪽에 폴라리티 리버설이 있으면서 남아있고 그 폴라리티 리버설인데 어블레이션 하니까 떨어져 나가는데 아직도 여기 랩넌트 포텐셜이 있어서 그 부위를 찾아서 없으니까 없어지대요. 이렇게 이제 멀티플 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링 캐타터를 가급적 오블레이션 라인에 가까이 붙여놓고 찾아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 처음에 비기너들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없애려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하다 보면 자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PV 스테노시스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차분하게 이 액티베이션 시퀀스하고 폴라리티 방향을 잘 찾아서 이 타겟 사이트를 해서 미니멀 에너지로 해서 어블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와이드 싱크로스 PV 포텐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줄로 쭉 서 있으면서 바깥으로 쭉 퍼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한 군데 리그 있는 경우보다는 멀티플 리그 있거나 어디 커다란 갭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폴라리티 리버설을 보면서 거기서 만약에 링 카테타가 엔트룸에 딱 붙지 않고 엔트룸 너무 커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카테타를 이 근처에다 리버스 인데 놓고 천천히 빼면서 나오는 거죠. 엔트룸 쪽으로. 그러면서 파필드라도 어디가 제일 붙어 있는지를 찾아갖고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이런 PV 포텐셜 같은 게 계속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런 디소시에이트 포텐셜이 있을 때는 적어도 엑시트 블락이 됐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좋은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할 거는 랩스 사이드에서 어펜지 파필드하고 PV 포텐셜을 감별하는 포인트인데, 이거 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어저께 그 트리도 케이스, 딴병을 두 번 했던 케이스 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봤겠지만은 어펜지 포텐셜인지 처음에 알았어요. 디지털 CS 페이싱하고, 근데 나중에 너무 어펜지 포텐셜이 커가지고 룹 쪽에 있는 엔트라 포텐셜 없었더니 싹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속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별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LSPV에 이런 포텐셜이 있는데 CS 디지털 페이싱을 하는 게 중요한 감별 포인트 중에 하나죠. CS 디지털 포인트를 페이싱을 하게 되면은 사이너스 대와는 다르게 어펜지를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펜디지하고 사이트가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PV 안쪽에서 페이싱을 했을 때 디소시에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엑시트 블럭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는 갭이 의심되는 부위에다가 그 카테터를 놓고 카테터로 어블레이션 카테터로 맥시멀 페이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PV 포텐셜이 속으로 들어간 게 보이면은 그 부분이 갭이다 이런 걸 찾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S 디지털 페이싱 금방 얘기했듯이 라쏘를 LSPV에 넣고 어펜지 했을 때 인터벌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어펜지 파필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펜지는 레프트 수피리어 폴머널 베인 엔트리어 아스펙트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CS 페이싱을 하든 사이너스 리듬이든 간에 링 캐터타의 엔트리어 아스펙트에서 이런 포텐셜이 보이면은 이거는 어펜지 파필드라고 볼 수 있는데, 랩사이드 PV의 포스터 사이드에서 이런 포텐셜이 보인다. 그거는 뭐 100% PV 포텐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찾아서 다 아이솔레이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두 줄도 치고 이렇게 익스텐시브 어블레이션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HRL 페이싱 할 때 그 인터벌 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LSP 포텐셜하고 어펜지 포텐셜하고 어펜지에서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PV 포텐셜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마크 있는 데서 없어졌던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로컬 포텐셜을 계속 지켜봐라. 그러니까 그린 카타테 포텐셜뿐이 아니라 어블레이션 팁에서 보이는 포텐셜을 잘 보면서 갭이라고 생각되는 부위에서는 이런 포텐셜을 보면서 어블레이션을 해야지 석세스가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블라인드하게 3D만 보고 어블레이션 하다 보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링 캐터타나 하이 덴스티 매핑 캐터타에 비해서 어블레이션 캐터타의 레졸루션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링 캐터타에서는 아주 샤프한 이 PV 포텐셜이 보이는데 어블레이션 카테타를 대면은 거기는 그냥 뭉툭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포텐셜이라도 그런 프랙셔네이트 포텐셜이 어블레이션 팁에 보인지를 아주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3D만 보고선 이 타겟팅에서 어블레이션 하는 거는 불필요한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번 내가 펠로우 선생님들한테 강조하지만은 항상 어블레이션 시그널 EGM first입니다. EGM first, fluoro second, 3D third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새는 또 3D dependent 하게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3D dependent 하게 하더라도 electro램은 항상 first다. 그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Prinal line이 왜 중요하냐? Prinal line 요새 뭐 안 치는 그룹도 많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렇게 어블레이션 지나가다 크라이나에 특별히 포텐셜이 없으면 빨리 지나가요. 스테노시스 리스크 때문에. 근데 이게 예전에 저희가 했던 스터디 보면은 리커한 환자들 보면은 리커가 대개는 입실라테랄 포머니 베인 쪽에서 트리거 보는 걸,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쪽을 잘 해도 만약에 아래쪽에 만약 갭이 있으면은 입실라테랄 사이드에서 또 트리거해서 재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양쪽 upper and lower pulmonary vein을 isolate, disconnection 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approach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Electrical PV isolation으로 AF ablation 충분하다? 아니다? Yes or no?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박정성 선생님. Yes or no? 이렇게 No? Why? 최성환 선생님 어저께 AF 첫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는데 축하합니다. Yes입니까? No입니까? 왜 No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디를 더 해줘야 돼요? 네, 여기서 제 질문의 포인트는 뭐 엑스트라 펄머니 베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PV 아이솔레이션은 사실은 미니멀 리퀘어먼트죠. 왜 그러냐면은 서브에피카디움에 이런 그 오토노믹 갱글리아 GP라는 스트럭처들이 있기 때문에 PV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PV 아이솔레이션은 그 펄머너리 베인 주위에 충분한 에너지를 줬다는 서러게이팅 마커인지 모르지만은 이거 완전히 트랜스뮤럴한 리전을 줬다고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리커넥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오토노미 너브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AF 어블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어찌 됐거나 하여튼 PV 아이솔레이션은 미니멀 리퀘어먼트지만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진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 랩에서 나간 페이퍼인데 포스트 어블레이션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를 보면은 하트레이트 베리어빌리티가 특히 파라심파세틱 너브 액티비티가 많이 떨어진 그룹에서 아웃컴이 좋더라. 그러니까 너브 디너베이션이 된 환자들이 아웃컴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카테타를 뭘 쓰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픈 이리게이션 팁 카테타하고 컨벤셔널
이리게이션 티카테타를 비교한 그런 스터디에서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듀런스 어블레이션, 같은 위치에서 몇초 동안 주느냐, 파워를 어떻게 주느냐에도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PV 오스티얼 어블레이션이냐 아니면 이렇게 와이드 서컴퍼런셜 PV 아이솔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도 아웃컴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션 이런 이건 시뮬레이션 한 건데 PV 주위에 이렇게 리엔트리 속도잖아요. 그래서 이걸 얼만큼 효과적으로 블록킹 하느냐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고요. 아까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일렉티카 PV 아이솔레이션이 충분하냐? 중요한 거는 만약에 롱 래스팅 트랜스뮬럴 리전을 만들 수 있으면은 PV 아이솔레이션만은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타타 이피션시라든지 오퍼레이터의 스킬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엑시트하고 엔트런스 블록을 다 확인해야 되겠고 GP 어블레이션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가급적 바깥으로 나와서 크리티컬 매스 리덕션이 충분히 되면 좋겠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히스톨로지 보여드렸지만은 엔트룸 쪽으로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에이트륨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리커넥션이 될 가능성 높아진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PV 주위에 있는 이 리엔트리의 서브스트레이트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AF 어블레이션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듀러블 트랜스뮬럴 리전을 만들 것이냐? 첫 번째로는 3D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절대로 저 지오메트리 만들고 이 머지하고 그럴 때 FCA나 저 이 매핑 스페셜리스트 재촉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나는 CTI 어블레이션하고 다른 걸 하는데 그거를 아주 애큐리트하게 하고 잘 못할 경우에 거기서 피드백을 반드시 중요한 게 중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오메트리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EGM을 따라가라. 그 다음에 카타타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는 이제 컨택 퍼스널이라든지 어블레이션 인덱스 같은 그런 인덱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인덱스만 쳐다보고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컴플리케이션 리스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초창기에 그 컨택포스 나왔을 때 FDA에서 워닝 사인 썼었어요. 컨택포스 카테터 쓰면서 템포네이드가 많이 생긴다고. 요새는 그래서 이제 그 개량돼가지고 어블레이션 인덱스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버트에서 또 리전 인덱스 이런 게 있죠. 문제는 그것만 들여다보다가 또 일렉트로 하면 놓칩니다. 그 다음에 파워라든지 템퍼리처 라이즈 하는 것도 놓칠 수가 있어요. 너무 봐야 될 그 파라미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카타타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또 카타타하고 시스팁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컨택 포스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그 저기 논문에 나온 거 보면 어떤 저기는 시스는 아래에다 빼놓고 카타타 길게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가끔 보는데 논문에 나온 그림 보면은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컨택 포스가 떨어진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요새는 그래서 디플렉터블 시스를 쓰고선 어블레이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컨택 포스는 훨씬 높아져요. 그 대신 컨택 포스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PV 아이솔레이션 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바이디렉션 블록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 여기는 옛날 페이퍼에서 60 내지 90분 돼 있는데 요번에 저 2024년도 엑스퍼트 컨센서스 지금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미니멈 20분 기다려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60분, 90분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니멈 20분. 그러나 페이퍼로 퍼블리시 된 거에서는 미니멈 30분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50분 이상 기다리면은 그 리커넥션 90% 이상 찾아낼 수가 있는 걸로 돼 있고요. 한 30분 이상 기다리면은 한 70%는 리커넥션 찾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스티어버 시스 쓰는 것이 컨택포스 좋게 하게. 그다음에 환자 레스퍼레토리 모션. 숨을 크게 쉬면은 이제 그만큼 카타타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요거는 이제 제트 벤틸레이터 같은 방법을 쓰기도 하고 요새는 3D 소프트웨어 자체가 저거를 보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PB 아이솔레이션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중요한 거는 3D 지오메트리를 잘 만들어라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그 리어사인 해가지고 CT 모양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중요한데, 자 이제 트랜셉탈 펑처 할 때 더블 트랜셉탈 펑처 하시는 분들은 하나는 포스트리어, 어퍼 포스트리어, 하나는 로우 안테리어로 펑처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랩사이드를 어블레이션 할 때는 이 어퍼 포스트리어 펑처가 더 유리한 걸로 돼 있고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프 쪽이 이렇게 보통 이 커브된 카타타라면 이게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포스트리어 펑처를 해야지 이 엔티리어 위지 있는 데가 카타타의 라테럴 사이드로 해서 컨택을 좋게 만드는데, 이게 너무 엔티리어 펑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어블레이션 타겟하고 어블레이션 카테타가 퍼펜디큘러하게 쓰니까 그만큼 효과적으로 리전을 만들기 힘듭니다. 그래서 포스트리어 펑처한 걸로 주로 랩사이드 어블레이션 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좋겠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슬라이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뭐 아이솔레이션 되는 그림, 어펜디지 피싱에서 파필드 포텐셜을 찾는 거, 이거 뭐 다 한 내용이니까 빨리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LIPB 할 때는 이렇게 확 구부려가지고 거꾸로 피면서 올라오는 방법이 가장 스테이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는 문제는 이게 3D 지오메트리가 정확할 때 얘기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PB 안쪽으로 들어가든지 바깥쪽으로 들어간 거를 잘 감지를 못하면은 스테노시스라든지 엉뚱한 데로 오블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3D가 정확하다는 가정하에서는 확 구부려서 올라오면서 오블레이션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노 마샬이 굉장히 아리스모제닉한 AF 환자에서 아리스모제닉한 스트럭처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리지 오블레이션 할 때 지금 우리는 어펜디지 포스트리어도 한 번 더 오블레이션 하는 게 이런 리가먼트 마샬을 타겟팅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펄머니 베인하고 어펜지가 접혀 있고 그 안쪽에 리가먼트 마샬이 있고 그 위쪽으로 에피카디얼 그 머슬들이 차 있기 때문에 한쪽만 오블레이션 해갖고 완전하게 트랜스뮤럴리티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오블레이션 하고.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런 포텐셜이 지금 LIPB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김홍준 선생. 여기로 어블레이션 좀 더 해줬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여기 뒤에 있는 거 뭔가 떨어져 나갔어요. 자, we need more. LIPB하고 RIPB는 마이오카디얼 머슬 슬리브가 짧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스테로스에서 확 오죠. 조심해야 될 스트럭처인데 어퍼베인하고 로우 베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응? Low pulmonary veins has high chance of PV stenosis after delivering too much energy. So do we need to ablate more? 김홍준 선생 날라간 것 같아요? 안 줘도 될 것 같답니다. 이영수 선생 안 줘도 돼요. 어그레시브한 김대훈 선생. 그만 줘요. 저 사람이 요새 굉장히 몸을 사리네. 자, 오펜디지 페이싱을 했더니 뒤로 빠지고 CS 디지털 페이싱을 했더니 여기 뭐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거의 비슷한 인터벌로 보입니다. 이게 뭐죠? 마샬 포텐셜이에요. 응? 그러니까 보통 펄머니 베인 포텐셜 그러면은 CS 페이싱 하면은 세퍼레이션 되고 어펜지 페이싱 하면은 붙죠. 그죠? 반대인 경우 마샬 베인 포텐셜은 CS 디지털 페이싱 하면은 오히려 더 멀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어펜지 페이싱 하면 세퍼레이션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어펜지 페이싱 할 때 바로 마샬은 에피카데 스트럭처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CS인데까지 왔 돌아서 에피카데 스트럭처 올라가니까 LA 어펜지 페이싱 할 때 마샬 포텐셜은 세퍼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PV 포텐셜하고 감별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근데 더 좋네요. 나는
더 줘서 완전히 없애버렸네. 왜냐면 마샬 포텐셜이 있다는 건 걔가 또 뭔가 리커런스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응? 그래서 더 줘서 없앴네요. 근데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저 자리는.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하지 말아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도. 식도 조심해야 되는 건 뭐 아무리 공조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요새는 에스파제 템퍼러처 프로브를 놓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템퍼러처 프로브 팁은 이쪽에 가 있는데 어블레이션 여기서 하고 있는 아무 소용없죠. 보면서 어블레이션 사이트에 맞춰가지고 좀 귀찮더라도 간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템퍼러처 레벨을 꼭 조정하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파젤 A 피스툴라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분들은 그게 얼마나 참 지독하고 잔인한 컴플리케이션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A 피스툴라는 절대로 만들면은 안 되는 컴플리케이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심해서 시술하기 좋겠습니다. 자, 에스파자 템퍼리처가 38도 5부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딴 데로 도망갔죠. 여기가 더 올라가니까, 여기가 더 올라가니까, 딴 데로 도망가서. 그러니까 프로그 점프 메소드로 하는데 이쪽으로 뛰어가서 갔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와서 하고. 요새는 이제 어펜지 후벽 쪽으로 갖고 시간을 벌고 그래도 안 되면은 라이트사이드 하단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템퍼레처가 에스파지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템퍼레처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은 식을 시간은 주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재패니스 그룹에서 아마 이해사과 그룹에서 나온 페이퍼로 내가 기억하는데 아나토미카 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포스트리어 미디아스타늄이 떠있는 사람들은 에스파서 왔다 갔다 도망가요. 근데 이렇게 찡겨있는 환자들은 에스파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계속 에너지 주면 그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대개 스파인이나 포스트리어 미디아스타늄이 작은 환자들은 이 CT 이미지 보면 뒤쪽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LA 포스티어리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환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 CT를 한번 보고선 시술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3D 리컨스트럭션만 보는데 2D 그 저 트랜스버스 섹션도 보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right upper pulmonary vein. 아까 left side pulmonary vein은 posterior superior puncture가 더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right side pulmonary vein은 반대입니다. 이 여기 보면은 2번 puncture죠. anterior inferior puncture 하는 거 경우가 이쪽으로 카테터를 대기가 훨씬 더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루프 쪽으로 그냥 쑥쑥 들어가니까 이게 라인 맞추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꺾어가지고 어블레이션 컨택을 좋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 자 RSPB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이런 포텐셜이 나왔습니다. 자, 더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문규 선생님 Do we need more?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Dr. Han, do we need more? 이 폴라리티 리버설 되어 보이네. 응? 응. So, do we need more? 응. I prefer to SVC patient first. 응? 왜냐면은 저게 SVC patient이면은 쓸데없이 많이 줄 필요 없죠. 그래서 SVC 페이싱 했더니 세퍼레이션 됐네. Do we need more? 그래서 추가로 아까 이 부분에다가 더 추가 어블레이션 하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SVC 페이싱이 간별에 중요하고 그렇게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추가해야 된다. Right inferior pulmonary vein Right inferior pulmonary vein은 이쪽 부분 어블레이션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특히 스파인이 이쪽으로 다 있는 환자들에서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 많고 그럼 이제 숨도 불안정해지고 여기 어블레이션 할 때는 트랜스셉터를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의 어블레이션 카테터하고 포스티리얼이 퍼펜디큘러하게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테터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어떤 환자들은 이쪽의 머스큘러 띠크니스가 굉장히 두꺼운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붙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포스트 캐리나 부분 쪽에 충분히 어블레이션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환자가 통증 때문에 자꾸 숨이 커지고 그러면서 하트 스테빌리티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 시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엑스트라 PB 포사에는 아이스프로텐 프로케이션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트리거를 매핑해서 잡는다. 여기 보면은 싱글 트리거가 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AP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일렉트로 아나토피한 맵으로 퀵 맵을 해서 어블레이션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아, 특히 포스티어월에서 나오는 에토피 엑스트라 PB 트리거 잡을 때 조심할 거는 이게 셉터 펄머니 번들로 해서 에피카디알 레이어로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경험한 케이스는 이쪽에서 엑스트라 펄머니 벤 트리거가 있었는데 해도 지져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루프라인을 쳐버렸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펜디지 쪽으로 해서 엑시트를 하더라고요. 얘기는 뭐냐면 바크만스 번들이나 이쪽에서 셉터 펄머니 베인의 에피카디알 레이어를 타고 이쪽으로 엑시트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카디알 컨덕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엔도카디알 엑시트가 다가 아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3D 맵으로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항상 3D멘셔널 스트럭처고 에피카디알 레이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테크닉은 뭐 제가 추구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김태훈 선생님이 예전에 아트리얼 라인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서 A 라인이 문을 제거하면서부터 이쪽으로 우리가 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테터 어블레이션 테크닉이 완벽하지가 않죠. 콕스메이즈가 얘기한 커덴스 오퍼레이션 같이 이렇게 완전히 이 컨덕션 블록을 100%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계를 인정하되 가급적이면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고 환자가 컴플리케이션 없이 빨리 퇴원하면 좋겠다 해서 한 게 싱글 그로인 펑처로 해서 시술을 시작했고 이건 유이텐 선생님이 페이퍼 썼는데 룩업 트라이얼을 해서 그 싱글 트랜셉탈로 어블레이션 한 거하고 더블 트랜셉탈로 한거 봤더니 환자가 컴포터블한 거는 훨씬 좋아지고 대신 아웃컴엔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싱글 그로인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나폴레옹이 얘기했듯이 The success is nothing unless it is lasting. 그래서 acute success만 가지고 우리가 박수치고 끝낼 게 아니고 환자를 계속 웰에서 팔로우하면서 어떻게 리듬 컨트롤 해줄 것인가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이 AF 어블레이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코멘트 받을게요. 질문 없어요? Sure. EV isolations. Mm-hmm. Do we need to convert both internal and exit block, or only one single, or only internal block single? It's better to do both bidirectional block, conformation or bidirectional block, especially the. Ah, I forgot his name. He always insists we need to confirm the exit block by lasso pacing, but you have to be careful, especially on the left side of PB pacing. It is close to the appendage. So if you use a strong current to confirm the exit block, sometimes high current pacing captured to the appendage, it seems like incomplete PB isolation. So when you do the left side PB pacing, it is better to pace from the posterior wall side. Okay. 네. 누구? 예, 아무나 먼저 하세요. 응? 질문이 안 들을 잘 안 들으실 거 그런데 디소시에이트 포텐셜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거죠? 꼭 해줘야 정답은 없어요. 근데 나는 우리가 조금 더 오퍼레이터로서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테크닉이 퍼펙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리컨덕션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 보면은 PBI에서 AA population 하고 나서 깨끗하다가 한 3, 4개월 지나면서부터 APC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은 증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 이건 괜찮다고 APM 아니라고 막 안심을 시키는데 그런 환자들이 한 1, 2년 지나면 다시 리커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PB 아이솔레이션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디소시에이트 포텐셜이 결국은 다시 예, APC를 만들고 그리고 APM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우리 랩에서 저기 나간 페이퍼 보면은 리두 매핑했을 때 리커넥션 레이트가 김태원 선생 그때 몇 프로였죠? 60몇 프로 됐던 것 같은데? 네, 62% 정도 됐던 38% 내게 그 정도에서 리커넥션이 돼요. 리드 들어갔을 때 뭐 다른 랩에서 나온 거에 비해서는 훨씬 아웃컴은 좋은 거죠. 다른 데서 나온 건 뭐 리커넥션 레이트가 95% 이상 리포트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 지금 하고 있는 테크닉이 불완전하다는 걸 난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인사이드 PB 포텐셜도 디소시에이트 포텐셜도 어블레이션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그거 조금 더 잘해주려고 그러다가 PB 포텐셜 스테노시스가 생기면 곤란하죠. 쉽게 매핑이 돼서 없어질 만한 건 없애지만은 그걸 완벽하게 없애려고 노력하다 컴플리케이션 만드는 건 곤란해. 네, 후지. 응? How do you define them during the procedure? During the procedure? Yeah. I don't think it is not possible with current technology. That's why that we are using the digital twin. That's only way. Because the point by point mapping is regional mapping, and the atrial fibrillation is continuously changing, and the rotor meanders. Yeah. In the basic electrophysiology, there is no specific definition of rotor. Some people trace the dominant frequency, some people trace the phase singularity. But the problem is the dominant frequency or phase singularity meanders. So that's why I don't trust the point by point mapping. Yeah. 저희가 사용하는 세기 데비스나 캐터 시스템에서 출카에서는 시그널을 다 먹고 있는 캐터 시스템 사용하는 뭐 세팅이나 응? 카에서 안 보이는데 카토에서 보이는 경우 있어요? 네, 시그널이 그거는 엄재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난 카토는 VT 때만 쓰기 때문에 데빅스에서? 엄재 선생님 필터 세팅 메인이 뭐 다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그샘플 있으면 하나 좀 보내주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 뭐 더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 다들 모여서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